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팀을 만들어서 조금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제 철학은 바뀌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실점률이 없어요. 득점은 모르겠고 실점하지 않는 경기를 하는 걸 그대로 할 겁니다. 아, 뭐 오늘 경기가 뭐 어떻게 뭐 질 수도 있고 그치. 질 수도 있지만 저희 팀이 이제 성장하는데 첫 번째 연습 경기이기 때문에 그쵸? 중요하죠. 우리 시작. 네. 오케이 좋아. 차분하게 슈트 패스. 자,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굿. 김프로 거기서 계속 받아줘야 돼. 볼만 들어오면 된다고. 왼쪽 윙어 김프로에게 사이사이 공간에서 공을 받아주라고 지시 내리는 박희철. 뒤쪽에 빌드업에서 실수를 하며 실점 찬스를 줄 뻔했던 토탈 풋볼팀. 초반 잦은 실수로 박희철 감독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다. 사이로만 볼 뿌릴 줄 알면 되는데. 아 이거 빠져나가면 안 되지. 선수 시절 공은 지나가도 사람은 지나가지 못한다는 박 감독의 철학을 다시 한번 선수들에게 강조한다. 초반 경기력에 만족스럽지 못함이 드러나는 박 감독. 이번에 다시 수비를 하는 토탈 풋볼팀. 센터백 두아이 파파의 빠른 대처와 완벽한 태클로 위기를 모면하는 토탈 풋볼팀. 아니 이게 왜 PK야? 하지만 심판의 판정은 토탈 풋볼팀의 반칙에 의한 PK가 선언되었다.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축구 경기의 오심도 경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PK로 경기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실점 위기를 상대의 실수로 모면하는 토탈 풋볼팀. 토탈 풋볼에게는 아주 큰 행운이 작동한다. 실축의 아쉬움에 머리를 감싸는 파시온 에이스 지리케인 선수. 초반 분위기 어때? 초반에 약간 우리가 좀 밀리는 것 같기도 해. 밀리고 있지만 그동안의 훈련으로 다져진 수비 대형은 기가 막히다. 중앙으로 밀집되어 수비하는 토탈 풋볼팀. 그렇지. 센터백들이 그 딱 하나 뒤에 패스 거기로 뿌릴 줄만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어디 뒤? 전면 압박하니까 그 뒤에 그 윙어들한테 볼을 뿌려주면 좋은데 거기 공간이 계속 비는데 저쪽 상대팀이 지금 전방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지. 거기에 당황하지 말고 거기 딱 그 뒷공간 여기 또 우리가 윙어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만 볼을 뿌려주면은 이게 대각선으로 확 뒤집어지는데 지금 경기 초반에 그 장면이 몇 개 나왔는데 그걸 못 해주네. 와 나이스 킥! 오 지리케 씨. 오 유니스 씨. 아주 군발의 정신이 아주 마음에 들어. 와 이거 진짜 먹는 골인데 와 그러게. 계속되는 파시온 팀의 공격에 실점 위기를 맞고 있는 토탈 풋볼팀. 이 장면은 뭐가 문제였어? 중원에서 중원으로 들어가는 볼을 저렇게 놔주면 안 되는데 센터백들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늦게 달라붙으니까 이제 아유 이거 씨. 아 사실 이 전방 압박을 한꺼풀만 벗겨내면은 그치 그 능력치를 키워야 돼. 이제 그거밖에 없어. 아마추어 팀들은 전방 압박을 너무 많이 하거든. 지금 공격은 좀 급한 거야? 급하지. 아니면, 어? 급하지. 한 발 빼? 사이드 쪽으로 볼을 빼가지고 좀 계속 그 볼 소유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뺏으면 뭐 한 5초 10초 안에 다 뺏겨. 근데 아마 이제 지금 상대 팀도 슬슬 답답함을 느낄 거야 이제.
우리가 골 먹을 그 상황은 나왔는데 어쨌든 득점을 못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초조함을 느끼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게 이제 들어가면 얘네 별로 못하는데 이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초조해진다. 그렇지. 수비와 공격 숫자가 같은 상황, 토탈 풋볼에게는 최적의 찬스인 상황. 굿. 오. 이런 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톰몽. 수비형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 네. 아, 톰몽 수비형. 사이드백 톰몽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사용하려는 박희철 감독. 자, 또 나와야지. 슬슬 나와. 천천히. 갖고 나와. 천천히 갖고 나가. 천천히. 가운데도 있잖아. 천천히. 굿. 다시, 다시, 다시. 쇼패스, 쇼패스. 로켓 침착. 오케이. 오케이. 돌려, 돌려 이제. 쇼패스를 통한 반대 전환으로 1쿼터는 무실점과 상대를 더 뛰게 만들려는 박 감독의 지시. 지금도 봐봐, 오픈 안 해도 되잖아. 쟤네 네 명 여기 다 걸어 내려오지 않지? 그 패스 계속 돌려야지. 얘네 내려오지. 힘들지. 마지막에 우리가 끝나기 직전에. 자, 얘네 네 명 여기서 걸어오고 있었어. 얘네 네 명 상대팀.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스페이스가 빈단 말이야. 골 여기서 무리한 오픈을 했죠. 그래서 아웃했잖아. 그렇죠? 여기서. 왕복 세 번만 해보라니까? 얘 공격 못해요. 쇼패스를 계속 하라 그러잖아. 네. 믿고 주고받고 삼각형 그거 있잖아. 그걸 계속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뺏으면 10초 안에 뺏겨. 뺏으면 10초 안에 뺏겨. 수비 라인은 지금 굉장히 좋아. 그렇게 계속 돼요. 상대가 여전히 역시나 전방 압박을 시도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쫙쫙 여유 있는 느낌이었어. 전방 압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했단 말이지. 근데 파파라 그 장면이 딱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탁탁 여기를 못 봐요. 여기 탁 와버리면 이제 뒤집어진다고. 탁 여기를 노려야 된단 말이야. 충분하다고. 물론 이렇게 내가 만약에 왼쪽 센터백 딱 봤으면 여기랑 여기밖에 안 보이겠지만 요만큼 탁 틀면 여기서 요만큼 탁 틀면 여기가 보인다는 거죠. 김프로 아까 김프로 포지션이 여기 좋다고. 여기에 쭉 들어와야 얘네가 전방 압박을 못한다. 초반에 이 장면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걸 해결 못했어. 여기서 나 로켓 뺏기고 여기서 하다 뺏기고 그 슈팅 두세 개에서 실점할 뻔했죠. 그거를 시도해야 된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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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가지 말라고 그래. 그래, 그런 거 싸워야지. 그렇지. 그래. 연결. 그 침착. 루리 피었다. 아유, 루리 피었다. 공격수 웨인 루리까지 시야를 확인하지 못했던 루크석의 아쉬운 플레이다. 기다렸다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면 압박으로 밀어내며 수비하는 토탈 풋볼팀. 상대 진영에서도 많이 여유로워진 토탈 풋볼팀. 쉽게 공을 뺏기지 않고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굿. 전환. 오케이. 뺏기면 안 돼. 천천히. 아유, 이거. 뭔가 아쉬워하는 박 감독. 무엇이 문제였을까? 파파! 뒤로 백! 키퍼한테 주지 마! 그냥 걷어내라고 바깥으로! 키퍼 주지 말고 물기 있을 때! 빗물로 미끄러워진 구장 때문에 키퍼에게 백패스보다는 안전한 클리어링을 지시하는 박감독. 하지마! 내려서서 진을 치고 기다리는 토탈 풋볼팀. 파시온 팀의 공격 선택은 롱킥이다. 성진이 진짜 위협적이네. 침착!
팀원들의 기본기 실수에 안타까워하는 박 감독. 어때 지금 뭐 어떤 문제점이니? 뭐 기본기지 뭐. 기본기. 좀만 더 침착하면 되는데. 좋은 커팅으로 역습 찬스를 만들어내는 토탈 풋볼 루크석 선수. 두 번째 쿼터 처음으로 슈팅을 가져가 봤지만 아쉽게 빗나가는 토탈 풋볼 팀. 중원에서 패스 미스로 상대에게 역습을 맞는 토탈 풋볼 팀. 수비 실책까지 이어지며 단숨에 상대에게 실점의 기회까지 제공하게 된다. 사이드로 뿌리라니까 기록도. 빠르게 공을 사이드로 보내라는 지시를 어긴 선수에게 강하게 질타하는 박희철 감독. 축구는 실수를 누가 적게 하느냐의 게임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뒤로 지나고 사이드로 자꾸 풀어줘야 했죠. 여기 분명히 보였을 거 아니에요. 풋볼만 넣으면 돼. 그럼 이기는 거죠. 계속해서 후겸 안 돼요. 네. 네. 힘든 거는 쟤는 똑같아요. 네. 기부로 나가야 돼. 기부로 나가야 돼. 됐다. 올라가. 그래. 됐다. 됐다. 됐다.